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39번째 생일을 보내고 이번에 특별 39주년 부흥성회를 2부 예배 때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는 집회가 될걸 믿습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 제가 칼럼으로 감사와 풍요에 대한 말씀을 여러 칼럼으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면서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큰 거룩한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민족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세상에 다 알려지도록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또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너의 그 모든 복의 줄기가 될 거다.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가도 여기에 큰 민족이 이루려면 자식이 낳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해주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태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조카를 그 엘람, 고임, 시날, 엘리살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과 포로를 끌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인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와 모든 빼앗겼던 물질을 다 도로 찾아다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저 연합군이 형성을 해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겼지만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번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외적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도대체 소망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숨을 짓거나 절망을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가 기대가 너무 컸을 때 사람이 기대가 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근데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집회를 하다가 막 이번에 내가 꼭 나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응답하거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사랑밭교회에서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교회가 한 200명 들어가도 꽉 차는 교회인데 한 3,400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단위까지 막 올라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올라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멀리서 와가지고 막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빠진 거예요. 몇번 요구했는데 희한하더라고. 저도 집회를 하다 보면요.
이 기도를 꼭 받을 사람이 와서 기대를 했는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시험들 내면 그 사람만 빠진다. 다른 사람은 안 빠진다. 그 사람만 빠져요. 나중에는 끝나고 막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한테 항의하고 말이야. 내가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왜 나에게 기도를 안 해주냐고 막 항의하고 막 대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이루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저께 어저께까지는 동탄 시온교회에서 이분이 집회를 했어요. 이제 다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간 교회들인데 보니까 거기도 이제 동영상 나한테 보내온 걸 보니까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랑밭교회도 물어보고 동탄교회도 물어보고 동탄교회는 아직 답이 없는데 사랑밭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근데 거기에 그냥 빠진 사람들이 혹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대도 있고 꿈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데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는 기대가 너무 컸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는데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환경과 질병이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기가 쉬워요. 감사가 메말르기 쉽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린 이번에 왜 기적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있거든요. 인간은 절망 중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가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서 회의가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왜 10년이 지나가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집에 자식이 없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내 아들과 같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에셀인데 나는 그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요. 너무 성품도 좋고 착해요. 그래서 아들같이 내가 여길게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자식이 없고 나이는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 아니? 너의 이성적 판단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뭐가 감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가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풍요로움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내게는 풍요롭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켜주는 자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너의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제단 쌓고 했던 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백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데려온 내 저 종을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얘를 종으로 데려다가 길렀으니까 얘를 내 아들로 삼고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속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반드시 너의 상급이 돼준다니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일체가 되어질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봐. 내 말씀대로 내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봐. 내가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경제학자 수마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회가 자기들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사회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꽤 신뢰할 만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신 이 자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섭리 안에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서구 문화가 서구 문명이 발전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자연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연을 정복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슈마하는 이런 말한 거예요. 현대에는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운명지어진 외적인 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재앙에 빠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자연의 생태를 인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자연이 생리에 움직여지는 거 인간이 마음대로 못해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여름이 되면 자라는 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쉬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이 어느 누구도 그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절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사회민주주의학자이며 철학자인 그 하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세기, 15세기까지는 팔 수 있거나 임대료를 받는 재산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경제 사상을 자유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람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경제학이 말하는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은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지주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노동자고, 자본을 가진 자는 자본가인데 사회적 관계가 이 세 가지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이게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민 철학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우리나라가 왜 싸우고 있느냐면 노동자가 절대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인 사람이 내가 힘이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주인이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임대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다 우리 것을 뺏어서 우리 것을 종로로 돌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나라가 자본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아우러져서 서로 나눔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자꾸 자본 있는 자가 힘으로 돌려가고, 땅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못 살겠다 해서 우리가 힘을 갖자, 그래서 노동자가 그냥 힘을 가지고서 막 기업주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순리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절대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왓츠라는 목사님이 고백한 찬송 가운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을 임원 바칩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에 나는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러시아의 그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새벽 일찍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쟁기질을 끝나고 막 시장기가 돌아서 나무 밑에 이렇게 놓아뒀던 그 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 한 조각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걸 먹으려고 딱 가서 보니까 빵 한 조각이 아주 귀신같이 없어진 거야. 그 이 사람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하루를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빵을 훔쳐간 게 누구였냐면 악마였대요.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쳐간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막 욕을 퍼붓게 하려고 가져갔는데, 농부가 빵을 도둑질한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라도 잘 먹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대장이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이 없냐? 왜 그렇게 축복을 하게 하냐? 막 원망하고 악담을 하게 해야지.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다른 술책을 썼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대. 늘려주기로. 그래서 막 농사를 짓는 곳에 계속 풍년이 들게 해가지고 곡식이 남아돌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곡식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농부가 뭘 하냐면 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팠을 때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더니 양식이 남아도니까 술을 만들기 시작하고, 술이 생기니까 농부는 친구를 불러다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에 취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술에 취하고 나더니 자기 속에 숨어있던 동물성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첫째가 이 동물이 어떤 모습의 동물의 모습을 띠는가 하고 봤더니
여우가 되더래. 여우. 술이 취하니까 여우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유혹을 하더래. 요랬어 저랬어 하면서 여우가 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더래요. 그러더니 막 가더니 돼지가 돼서 아무데나 굴르더라네. 막 토하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여우가 되고 늑대가 되고 돼지가 된대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폐가 망신하더라.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악마와 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죄질 일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여유가 있어지면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김현승 씨가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그가 마지막 단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진짜 감사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감사는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아는 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감사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보면 감사의 사람이 되잖아요. 땅의 복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다 너에게 주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지금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너 하늘의 저 뭇별들 내가 셀 수 없잖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땅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실망할까 봐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해지지 마라.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 이 땅을 봐. 너를 왜 이끌어낸 줄 알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이 다 내 땅이 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와서 그에게 약속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내가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이 땅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밟고 다니는 대로 다 네 땅이 될 거야.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께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미래의 행복은 딱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행복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소망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의 행복을 가지려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복이다, 소망이다. 믿음과 소망의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둥켜 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큰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자신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자인데 우리가 왜 부유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왜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 이유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번에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함 받았으니까 나 건강 얻어서 어디 가서 발바닥이나 비벼가며 춤이나 추며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나에게 경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경제의 복을 주는 것도, 내 상처가 치유받아서 인간관계를 잘 갖게 하는 것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는 온전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집회에 꼭 기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오셨지만 11시부터 드리는 2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치유 집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번에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번 집회에 우리가 낮 집회 오늘 11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 7시에 집회를 합니다. 저녁 7시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이 없어요. 집회가 이제, 왜냐하면 치유 집회를 하다 보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가지 말고 계속 나하고 상관없다고 집회 가지 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치 중풍병자를 매에다가 주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로 막 도와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암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 각종 뼈,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꼭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39주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